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이 모양 그대로 크게 확대해서 창고를 지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붕에 이어 붙이는 거죠. 포인트는 정확히 직각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평평한 바닥일 때는 직각을 잡기가 쉽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목줄을 튀겨서 직선을 하나 만듭니다. 요즘은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대각선 길이를 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줄자를 쭉 늘어뜨려서 대각선 길이만큼 늘어뜨려서 라운드를 그립니다. 이렇게 또 미리 알고 있는 직각의 변의 길이를 그립니다. 만나는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직각이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운드를 그리고요, 또 변의 길이를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3대 4대 5죠. 비율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한 곳은 고정을 시키고요, 이쪽은 4죠. 이 대각선은 5고요. 맞았으면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목선이 직각이 된 거죠. 큰 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큰 자와 실을 이용해서 기둥이 들어갈 자리를 직각과 수평을 잡아 보겠습니다. 직각자와 줄자를 이용해서 기둥이 들어갈 자리를 대략적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넓게 땡땅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여기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요. 여기를 파보겠습니다. 기초를 할 때는 생땅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식 집이 아니고 창고로 쓸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파고 다짐을 하고 기초를 올리겠습니다. 잘 다져져 있네요. 잘 다져 있습니다. 약간만 파도 되겠어요. 정식 집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잡석을 좀 넣겠습니다. 잘 다져줘야 되고요, 틈이 없어야 됩니다. 작은 돌들도 좀 넣고, 이 모래처럼 가느다란 잡석은 틈을 메꿔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흙을 좀 넣고요, 틈을 메꿔야 됩니다. 틈을 없애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 모래 좀 넣고요, 물 좀 뿌려주고요. 물이 좀 들어가면 모래가 싹 가라앉죠. 틈이 없어지는 거죠. 집중호우가 올 때 여기가 물이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기초석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콘크리트를 해서 그 위에 그냥 하면 되고요, 여기 한 군데만 더 하면 됩니다.
여기는 뭐 더 이상 안 파도 되겠습니다. 아주 잘 땅이 잘 다져졌어요. 잡석을 좀 넣겠습니다. 약간 굵은 돌도 좀 넣어주고. 또 좀 넣어주고. 이제 물수평을 봐서 실을 띄우고 직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기준선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2mm 호스를 사용해서 물수평을 봐보겠습니다. 물수평을 볼 때는 공기를 다 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평이 잘 안 맞습니다. 물론 레벨기가 있으면 여러분은 레벨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줄이 꼬이지 않게. 이런 나무를 이렇게 대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수평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물이 멈춥니다.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기도요. 이쪽도 봐보겠습니다. 오래 놔두면 자연스럽게 이게 공기가 생기죠. 물 속에도 공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일자인 나무를 가지고 박아줍니다. 물수평 표시한 데다가 직각자를 갖다 놓고 여기에 맞춰서 실을 걸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아서 밑에 먹선과 실선을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줄은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서 일치를 시킨 후에 그 자리를 연필로 표시를 해둡니다. 줄이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톱질을 해줍니다. 뒤쪽으로. 앞에는 톱질하지 말고. 이렇게 딱 걸리겠죠? 반대쪽에도. 그리고 이제 기준 나무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게 움직이면 이것도 움직여버리니까 이 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기준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직각 방향으로 기준선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각자도 건들면 안 되겠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말뚝을 두 개를 박아서 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돼서 응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개미집을 가져왔네. 오,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 한 방에? 와, 맞았어. 한 방에 맞췄습니다. 자, 밑에 먹선과 줄을 인직선으로. 줄은 짧은 줄이 밑으로 가고 긴 줄이 위로 가게 해야 됩니다. 줄도 중력 때문에 처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줄이 짧기 때문에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줄 맞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인다. 이쪽도. 운 좋게도 한 방에 맞췄습니다. 이 큰 직각자는 최대한 수평에 가깝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 작업은 보통 두 명 이상에서 하는데 저는 혼자이다 보니 요령껏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이 만났죠.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일정한 거리를 나가서 두 개의 기둥이 설 거고요. 이쪽으로는 한 개의 기둥이 설 겁니다. 그걸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서 실에다 표시를 해 볼게요. 실에다 표시했습니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실에 일정한 거리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직각자를 옮겨도 됩니다. 저쪽 편에 물수평을 봐보겠습니다. 예. 실이 기준이기 때문에 실에서 일정한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꼭 두 명 이상에서 하십시오. 실을 띄워서 수평으로 정사각형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만 놔두고 물수평도 치워도 됩니다. 그리고 큰 직각자도 치워도 됩니다. 이제 실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모래는 요번 태풍 때 집 앞으로 떠내려온 모래입니다. 쌓이는 곳이 있어요. 매년 태풍이 오면 모래를 긁어 가지고 한쪽에다 비축을 해 놓습니다. 모래 살 일은 없습니다. 줄은 잠시 풀어도 됩니다. 공간이 없게끔 꽉 채워줘야죠. 여기서 이 줄과 이 기초석의 높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떨어진 높이만큼 계산을 해서 기둥을 더 키우면 됩니다. 기초석이 십자선의 센터에 오게끔 그것만 주의해서 하면 됩니다. 높이는 신경 안 쓰고 놓고 싶은 대로 놔도 됩니다. 일부는 여기는 집중호우가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게 했고요. 콘크리트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십자선을 센터를 맞추면 됩니다. 약간 이쪽으로 더 가야 돼. 너무 질게 하면 작업하기 힘듭니다. 몰탈이 흘러내립니다. 약간 뻑뻑하게 해야 작업하기 쉽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기초석에 기둥이 올라갈 십자선을 그려놔야겠죠. 그것을 하겠습니다. 둘이 있으면 끝에 한 점을 찍고 먹을 튕기면은 이렇게 먹줄을 다 쳤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실이 기준이 되는 거죠. 실이 수평이고. 그래서 이 실을 한 2m를 쭉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면 정사각형 모양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실의 모양은 이 목선의 모양과 같게 되는 거죠.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기둥의 중심, 가로재의 중심. 그렇기 때문에 실이 기준입니다. 이 줄에서부터 기둥 크기가 2m라고 가정하면 요 거리만큼 더 크겠죠, 기둥이. 그래서 이 거리를 이 높이만큼 더 크겠죠, 기둥이. 2m 플러스 이 높이. 그래서 이 높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네 군데가 다 다릅니다. 어느 한 군데를 정해서 높이를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올라갈 거 있죠?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한 군데를 정해서 높이를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저는 바깥쪽 여기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고요. 거리를 잽니다. 똑같은 거리를 재서 수직으로 올리게 되면 거리가 되겠죠. 83mm. 이 끝에서 여기까지 83mm입니다. 83mm. 나중에 기둥을 세굴 때 여기 그랭을 뜨는데 2m 플러스 83mm를 체크해서 여기서부터 그랭이를 이렇게 떠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같은 높이가 되는 거죠. 다른 곳에도 높이를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규준틀을 만들고 자연석 기초를 넣어 봤습니다. 한번 익혀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석에 실의 높이를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실을 걷어도 됩니다. 규준틀을 없애버려도 됩니다. 이제는 기초석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